대단서 차고 한 잔이지. 먹방 BJ 가오가 있지. 다 먹겠지. 다 못 먹어요. 아니 뭘 다 먹어요 형님. 돼지인 줄 알아 진짜. 자 겁나 이쁜 누나 안녕하세요. 린린이 안녕. 아 좋아. 아 밥은 밥 한 개가 몇 개야. 아니 뭐 마트가 있기 때문에 저 빼겠습니다. 저기에 양념 돼지갈비를 넣고 넣으면 꿀맛인데 사고네. 여기다 양념 돼지갈비를 왜 넣습니까? 라면에다가 미친 새끼야. 어? 저 새끼는 좀 미친놈이네. 된장찌개에다가 피자 넣고 같이 끓이친 놈이네. 지금 미친놈 좀. 아니 여기다가 양념갈비를 왜 넣어요? 김치 샀나요? 아니 제 방에 시청자 누나 보내주셨어요. 좋아. 라면에 새콤달콤 넣으면 맛있다고요. 니나 많이 쳐 그렇게 드세요. 물 좀 많은 것 같은데? 라면 섞어. 물을 너무 많이 잡았나? 맞아요. 만두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. 만두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. 신라면 계란 절대 넣지 마세요. 왜요? 예? 신라면에 계란 절대 넣지 말라고요? 예? 왜요? 윙윙님 왜 넣지 말라 하십니까? 예? 대본님 포스는 잘 있나요? 잘 있죠? 왜 넣지 말라 하십니까? 저는 윙윙님 말씀하시는 반대로 하겠습니다. 예. 예전에 친구랑 앉아서 라면 하나 끓인 먹어 먹고 끓이고 했는데 박스가 이유는 없는데 그냥 넣지 마세요. 나 넣어야지. 넣을 거야. 넣을 거야. 안 넣으려 했는데 넣지 말라니까 난 반대로 넣고. 될 거야. 사람 말이야. 간이나 보고 말이야. 어? 자 우리 1호님께서 10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만두 넣으면 맛있다 이거. 다르면 힘들고 다르면 못 먹겠네. 아 뜨거워라. 와, 뭐 이씨 뜨겁냐 이렇게. 아 뭐 하루 우술 세네.
진라면은 좀 맛있는데, 그지? 신라면도 맛있는데, 진라면도 맛있더라. 자, 우리 윙윙님, 안녕! 계란 넣지 마세요. 신라면에 절대 계란 넣지 마세요. 넣을 건데? 뭐 어쩌라고. 계란을 넣어줘요. 만두에 계란 흑염이네요. 이래 먹으면 맛있습니다. 잘 모르네. 예? 잘 모르시네. 자, 라면은 꼬들꼬들해지면 꼬들꼬들할 때 먹어야 돼. 퍼지면 못 먹는다. 어차피 돼지 안에 들어가면 퍼질 거기 때문에. 자, 김치 한번 먹어볼게요. 라면 3개 삶았어. 만두 덜 익었다고요? 덜 익어도 먹어요. 아, 김치. 아, 시청자 누나 보내주셨어요. 와, 맛있네. 맛있네. 뭐 김치가 맛있으니까는 뭐 뭐든 안 맛있겠냐. 짜장면도 먹어도 맛있고, 그죠? 식사들 하셨습니까, 형님들? 어제 술 먹고 들어와갖고 의자에 앉았는데, 와, 핑 돌더라. 우주가 한 바퀴 뺑 돌더라. 자뿌다. 오늘 집방 하나 왜? 두번 하기님께 상의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뽀시뽀시님께서 5개 평가해 고맙습니다. 무슨 라면이죠? 신라면요. 나 라면 3개씩 안 먹는데. 아, 맛있다. 김치가 맛있어요. 그래도 밥만 먹어야지. 추천사 좀 누르자, 얘들아.
라면 3개 끓였습니다. 김치 요 시청자 우리 가스나라 누나 보내주셨어요. 결과 아직 안 나왔어요. 가야 돼요 병원에. 라면은 진짜 여럿이서 먹어야 되는데, 그죠? 에? 산에서 먹는 라면이 그래 맛있더라, 나는. 어? 라면은 산에서 먹어야 돼. 양 많네 라면. 짜파게티는 다섯 개씩 먹고 있는데 라면이 이제 국물 라면 안 넘어가더라고. 아 뜨거워. 여보님한테 맛없는 게 있나요? 있죠. 왜 없어? 뭐 씨발 뭐 다 잘 먹는 줄 아는 무슨 돼지인 줄 아나 미친 새끼들이야. 아, 야, 라면 진짜 먹방 BJ들, 라면 뭐 15개씩 먹는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, 진짜. 어? 이 15개씩 어떻게 먹습니까? 와, 3개 먹어도 진짜 막 머리 두통 오는데. 엠브로님 17개 드십니까? 와, 라면 17개를 어떻게 먹어요? 예? 와, 야식이 20개 드신다고요? 그래 드시다 훅 가요. 에? 그래 드시다 훅 가. 어?
전자레인지에 대파를 대파 갖고 와야 되나? 밥? 밥 전자레인지에 대파 갖고 와야 돼요? 그냥 말면 되나 이거? 와 라면 못 먹겠어. 라면 다 못 먹겠다. 잠깐만 있어. 와 색이 장난 아니네. 맞네. 죽께서 먹으라고? 아 배불러. 불 한번 땡겨야 되겠다 얘들아. 알타리 저거 진짜 맛있겠다고. 맛있지 임마. 아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릴걸. 근데 포순이 근황을 집에 안 가니까. 집에 있잖아. 엄마 키우고 있잖아. 닝구님이 여포님 별명이 삐돌이래요. 아 그러세요? 스쿨주인님 스쿨주인님한테 안부 좀 전해주세요. 예? 예 스쿨주인님한테 예 안부 좀 전해주십시오. 삐돌이 잘 있다고 형님한테 안부 좀 전해주십시오. 아 배불러 배불러다 얘들아. 아 이 억지로 먹으면 안 된다.
억지로 먹어버리면 내가 방송하다 잠든다. 아, 배불러라. 씨발, 효자가 없노? 아, 저 혼자 안 하네. 뽑으려야 된다.